한림성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네. 김민정, 용지수, 손예림, 윤영주, 권민아 선수가 오늘 김민정, 김은비, 이성주, 김수현, 박현지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그 승리를 거두기 가까운 상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의 경기 티보프로 출발을 했습니다. 용지수가 공을 걷어냈고요. 김민정. 네, 또 할 급동되는 네. 티보프로 잡았더니 다시 한번 가로채기 네. 빠르게 앞쪽으로 손예림입니다. 손예림의 왼손 레이업 올라갔습니다. 네. 아 처음부터 급동대가 이런 스틸을 내주. 샷클락 5초, 4초, 3초, 2초, 1초 남겨놓고 마무리 짓습니다. 극동대 하나의 무기인데요, 저 김. 이성주가 탑 쪽에서 앞쪽에 김민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외곽 쪽에서 김민정 올라가면서 득점 네. 성공. 터프샷 상황이었는데 네. 상당히 잘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네. 조금 더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김민정 네. 초면 게임이 잘 걸렸는데 네. 안쪽 밀고 들어갔습니다. 네. 김수현 네. 계속해서 네. 전환주가 빠진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좀 메꿔야 할 것 같네요. 권민아의 미들레인지 들어갔습니다. 네. 탑 쪽에서 김민정입니다. 주고 받는 과정. 네. 김민정 페인트 동작 이후에 점퍼 2점 네. 성공시킵니다. 네. 김민정 선수가 뭐 극동대 한림성심대 그 잘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예, 동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수지를 불태워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많은 득점과 예, 수비의 공을 좀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담감도 커질 것 같고요. 그렇죠. 김민정. 네. 다시 한번 오른쪽 선택 베이스라인 네. 파고듭니다. 손예림의 득점. 이거는 패스 과정 정말 좋았고요. 또 왼쪽 김민정을 받습니다. 김민정 스핀 받아줬고요. 김민정의 점퍼 네. 뱅크샷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박은하 전한주에게. 전한주 다시 한번 샷클락 5초 4초 3초 3초 남겨놓고 네.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전한주 선수가 저런 능력이 있죠. 그렇죠. 네, 좋은 네.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이번에는 손예림이 올라갔습니다. 네. 네, 공격에서도 아직까지는 득점을 만들기 좋은 예. 전한주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전한주 네. 다시 뒤쪽으로 김민정. 네. 김민정 자신이 직접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돋보이는 세트. 네.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공격 손예림. 올라가는 과정에서 김은비가 다시 한번 공을 끌어냈고요. 똑같은 상황으로 예, 턴오버를 준 것 같죠. 아웃넘버 3대2인데요. 오른쪽 박은하가 성공을 시킵니다. 극동대가 판정승을 얻었네요. 네. 네. 스틸 당하면 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네, 김은비 선수가 또 얄밉게 하나 스틸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손예림의 45도 정확합니다! 네. 지금처럼 성심대는 계속 패스림이 좋거든요. 손예림 큰 김민정 김민정 돌아섰습니다. 다시 한번 네. 스텝으로 그렇죠. 득점 성공. 여대부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 장면들이죠. 네. 플레이오프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반드시 커닝 손예림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농구가 상당히 재밌는 농구죠. 패스를 네. 1쿼터에요. 한 번씩 파생되는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농구가 좀 잘 되거든요. 네. 권민아에게 밀어줬습니다. 그렇죠.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네, 다시 한번 그렇죠. 오른쪽에서 네. 김민정 김민정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상당히 뭐 패스를 주는 과정이나 그리고 하는 그렇죠.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웠었고요. 그렇죠. 네. 보기에도 딱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농구하니까 네. 전한주의 석점이 깨끗합니다. 반면에 극동대는 저렇게 간간이 나오는 한 번의 찬스들을 꼭 분위기를 타면 또 잘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오른쪽 선택 김은비. 김은비가 자신이 직접 득점 성공시킵니다. 네. 자 반면에 극동대는 예, 조직력적 찬스는 아니지만 뭐 개인기에 의한 득점들이 나오면서 끝까지 접전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정이 턴어라운드 네. 마무리 시켰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거의 뭐 개인기에 의한 득점이죠.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그렇죠.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네. 김민정 다부지게 앞쪽으로 자신이 직접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예, 성심대 에이스도 앞습니다. 김은비 오버헤드 패스 박현지가 박현지가 페인트 존에서 성공시킵니다. 네. 뭐 권민 선수가 예, 막기에서 40대 35로 예, 5점을 앞서면서 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꾸준히 자신의 몫을 해주고 있고요. 또 손예림 선수까지도 몫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극동대학교 투스텝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 한림성심대는 나는 경기가 더 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민정 바운드 네. 패스 골 밑에서 작은 민정입니다. 네.
자, 좋은, 예, 좀 시스템 패스가 하나 나왔고요. 네, 네, 그렇죠. 예, 부상 정도가 조금, 예, 심한 것 같습니다. 김민정 오른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영주의 석점 들어갑니다. 아, 터지지 않았던 한림홍신대학교 석점인데요. 세일을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바그나 공을 놓쳤습니다. 외곽 쪽에서 2초, 1초 마무리 짓습니다. 김민정이 치고 들어갑니다. 바그나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게 뭐 자유투의 여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장면이. 예. 아, 지금도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혜림. 뒤쪽 김민정 반패스 권민아의 도전 성공. 공을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공을 가로채기 성공. 바그나 성공시킵니다. 결정적으로 김민정인데요. 빠르게 앞쪽으로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날아올랐습니다. 김민정 떨어뜨립니다. 에이스가 또 한 칼을 해줍니다. 네. 반패스 용지수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극동대학교, 극동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 계속 네. 아쉬움을 겪었고요. 결과론적으로 또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네.